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지난번 면접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또 떨어진 것 같아요. 힘내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 때마다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더 했더라면 합격했을 텐데. 그럼 면접 연습을 해보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남편하고 면접 연습을 하고 또 도전해봐야겠어요. 다음에 꼭 합격할 거예요. 면접 때마다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바다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써서 그 시간을 가리키는 만큼 한 번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화문에 나온 예문을 보면 면접 때마다 떨어져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떨어져서 라는 뜻이죠. 그 바람에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말이고요. 다른 예문에서 한 번 더 마다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날마다 책을 읽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날마다라고 해요. 날마다 책을 읽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영화를 좋아하다, 건강해지다, 부산에 가는 기차, 아침, 주말, 30분, 영화를 보다, 운동을 하다, 출발하다. 영화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영화를 봐요. 건강해지려고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부산에 가는 기차는 30분마다 출발해요. 완성된 문장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영화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영화를 봐요. 건강해지려고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부산에 가는 기차는 30분마다 출발해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은 걸 보니까 문법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보거나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에서 살펴보면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즉 연락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면접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합격했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이 없으니 불합격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예문도 살펴볼까요?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걸 보니까 집에 손님이 오나 봐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집에 누가 오나? 누구에게 대접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고 집에 손님이 오나 봐요 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응걸 보니까 뒤에는 앞의 내용을 듣고 보고 나서 추측하는 표현이 따라 나옵니다.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밥을 급하게 먹다. 밥을 급하게 먹는 걸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얼굴이 닮다. 얼굴이 닮은 걸 보니까 두 사람이 자매인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시험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을 급하게 먹는 걸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얼굴이 닮은 걸 보니까 두 사람이 자매인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시험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 연습을 더 했더라면 합격했을 텐데. 맞더라면은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뒤에는 주로 왔을 텐데, 왔을 것이다, 왔을 걸 같은 표현이 옵니다. 대화문에 나왔던 문장, 한국어 연습을 많이 못해서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 정말로 후회된다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만약에 한국어 연습을 더 했더라면 떨어지지 않고 합격했을 텐데 하고요. 후회되는 일을 반대로 가정할 때 사용되는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볼까요? 어제 커피를 안 마셨더라면 밤에 잠을 잘 잤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커피를 마신 것을 후회합니다. 만약에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지금 상황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죠. 어제 커피를 마셨지만 만약에 안 마셨더라면 밤에 잠을 잘 잤을 텐데 라고요.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후회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을 아떠라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다.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많이 맞았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더라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옷을 따뜻하게 입었더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겼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더라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옷을 따뜻하게 입었더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겼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